반갑습니다. 여기서 보니까 너무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무서운데요. 제가 떨리고. 아, 두 분이 먼저 말씀을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, 저는 제가 고종호 단장님이 하신 말씀은 덕담을 그냥 한마디 해주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덕담할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잘하시고 너무 그냥 힘차게 하고 계시고, 또 천복궁을 대신해서 또 사역자, 또 늘 나가서 식구님들이, 또 여기 계시는 전도팀장님들 다섯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진짜 천복궁을 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이 돼서 너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또 교구장님이나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꽉 채워주셨다고 하는 생각.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목회자나 또 교구장님을 중심 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말씀을 또 훈독하시고 또 3분 소피치, 10분 소피치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, 야, 정말 천복궁은 정말 앞으로 더욱더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성축복, 11월 5일이잖아요. 토요일이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가정 하면은 한 지역 30명이래요. 30가정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정말 대단하십니다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냥 힘을 저도 함께 다 받아가지고 정말 천복궁 교회가 날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고요. 특히 우리 북부 지역은 아까 보니까 그냥 동부사 동부 여성 회장님도 동부 자랑하시고 또 서부도 서부 자랑하시고, 근데 우리 북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이번 이 3분 서피치 하고 10분 서피치 하시면서 또 그냥 왕십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서도 그 전단지 보고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북부, 뭐 이름을 다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많이 많이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11월 달에는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한 달은 정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더 많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